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래간만에 촬영을 해보네요. 9월 달에는 9월의 석고관리에 대해서 좀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태풍도 오고 날도 굳고 태풍 뒤처리하느라고요. 여기도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9월의 석고관리를 찍는데요. 9월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많이 왔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풍 피해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하는데요. 자연재해는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런다고 해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대신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석곡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언제 문을 닫아주기 시작할까? 노지 같은 경우 만약에 저기한 경우 언제쯤 실내로 옮기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9월인 것 같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충실하게 이제 자랐던 것들이 9월이나 이제 10월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결실기, 충실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성장을 봄에 많이 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을이 되게 되면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공성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부피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충실해지는 충실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해진다. 대신, 봄에서 여름에 걸친 기간 같은 경우는 잘 자라서 기간이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가을에서 겨울에 가는 기간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지는 느낌입니다. 여름을 지나서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우리는 겨울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남해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게 석곡이기 때문에 석곡 장생란은 남해안 쪽 같은 데서는 혼자서 자생, 다시 말해서 노지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북, 충청도 지역 이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에 노지 재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언제 드려야 되는가?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드려도 되는데요. 북쪽 지역에, 북부 지역에 속하는 분들은 9월부터 이제 드리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올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내 키우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문을 활짝 열고 키웠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겨울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몇 도부터 그러면은 문을 닫아주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풍남 같은 경우는 15도 이하로 야간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문을 닫아주기 시작하는데요. 석곡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 약 13도 정도까지도 이제 견뎌내고 10도까지도 견뎌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온도에서 문을 닫아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더 충실하고 그리고 이불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풍남과 마찬가지로 15도 수준 정도에서 문을 닫아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고 이제 9월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풍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을꽃도 피기 시작하고요. 가을꽃도 피는데 이제 많이 피지는 않고 화색도 봄에 비해서는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색과 하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봄에 맺혔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가 연그러 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씨를 맺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방이나 벌들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맺혀줘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요. 이거는 아직 딸 시기는 안 됐지만 여기서 약간 노른기를 띄게 되면은 이걸 따 가지고 다시 실생병이라고 그러죠. 실생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자, 그러니까 종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실생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신화가 올라올 때라든가 이렇게 조직의 일부분을 따서 만든 것을 조직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실생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씨 맺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도 이제 언제쯤 딸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실생병에 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배양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는데요. 취미인들은 이제 이 실생병 같은 경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리미리 이제 제거해버리는 것도 이 세력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우리가 이제 키우느냐,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가을 신화가 올라오면 키가 작아지는 상태에서 겨울을 맞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가을 신화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특별 관리를 해갖고 온도를 좀더 높여주면서 습도를 잘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을 신화도 조금 일찍 7월이나 8월경에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은 11월 이전에 빨리 키를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충실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올라오는 신화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크기에서 이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겨울에도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기현종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원주에 가까운 약80% 정도까지 크기로 키워내서 내년 봄 신화를 다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 신화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가을 신화는 싫다, 이게 아니고, 이게 특별한 관리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을 관리를 해가지고 잘 키워내게 되면은 가을 신화도 봄 신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내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략하게 9월에 이제 들어서 가을 관리를 좀 얘기해 봤고요. 빠른 시간 내에 10월 관리를 다시 찍으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다름이었습니다.